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한다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 어떤 분이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랬더니 한 권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이제 우리가 각 권으로 말하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습니다. 신약이 27권인데, 신약은 기록한 기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자란 말을 쓰는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자란 말씀 안 되고 기록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가 전체적으로 40여 명 되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7권 중에서 13권, 또 많게 보면 14권 정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태생이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비판했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있는데 그때가 AD 35년경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본인이 회심하고 싶어서 회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 이거를 불가항력적 회심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주 35년경으로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고 부름받은 것으로부터 약 30년 전후, 많게는 32년 정도, 그냥 보통 본다면 한 30년 정도를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역을 했는데, 주로 신약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전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한 그런 인물이 참 없다, 참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했지만 주로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네 번, 세 번하고 로마까지 하는 네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거죠. 자기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철저한 바리새파,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항상 부딪혔던 부분들이 유대인들과의 갈등, 그리고 율법적 전통과의 갈등.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초대교회가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이방인에서 개종하고 돌아온 사람들, 유대교인이었다가 개종하고 돌아온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라. 복음이 완전히 다,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나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 전통과 그리고 복음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적 전통과 관습 속에서, 그리고 이방 종교에 살던 사람들과 계속 충돌이 생기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외에도 성도들이 그랬는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요. 자,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근친상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문화가 물론 많이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 가족 간에 결혼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 간에 뭐 사촌 간에 육촌 간에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문화적 충돌이 생겨요. 이기든지 지든지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적 전통, 관습, 습관, 우리 생활 이런 것들과 또 복음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데 복음이 이기면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복음적 자세를 하지 못하면 계속 혼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갑니다. 6장. 6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정에 송사를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불신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믿는 자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총회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진통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갑니다. 7장에는 이혼과 재혼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결혼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결혼을 해서 뭐하냐. 극단주의죠.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로 결혼하냐. 자, 지금 이제 한 자매가 결단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안 믿어요.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지금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해야 됩니까?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데 이혼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재혼을 할까요?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 다음에 8장으로 갑니다. 8장으로 가면 그 당시 이 고린도 시 안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전에 드렸던 거예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시장에 팔아요. 저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이 신전에 드렸던 우상에 바쳤던 그런 건 재물이었는데 그거를 먹을 거냐 말을 거냐. 예수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고사 지낸 떡을 우리가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바울은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복음적 기준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궁금하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법정에 송산을 해도 돼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재혼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물건을 먹어도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고사떡을 먹어도 돼요?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해도 돼요? 많아요? 이런 문제 사실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닐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고요. 복음의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묻어둘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로 갑니다. 6장 12절 앞에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다. 보면 거기까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다음에 7장 17절로 갑니다.
지금까지 쭉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 무하다. 7장 17절, 7장 17절, 20절, 24절 이렇게 쭉 갑니다.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20.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런 경우에요. 아, 제가 독신으로 살고 싶은데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적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저 남편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아요. 부름 받은 대로 해라.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절로 갑니다. 9장 1절부터 쭉 가다가 19절로 갑니다. 시작. 옳지. 거기 자유자란 말에 여러분 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러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쭉 나가다가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거기까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그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가하다. 다 이렇게 지금 열어놓는 겁니다. 10장 22절로 갑니다. 23절이네요. 23절 앞에만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거기까지만 해요. 뒤에 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다. 거기까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가능해.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가능해.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먹어도 돼요? 가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나도 자유하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크리스찬의 신앙의 자유, 크리스찬의 양심의 자유 그럽니다. 너희의 신앙에 따라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이렇게 충돌하는 문화적 충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아서 복음 아래에서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도바 우리 말하기를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자다. 여러분도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가다.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찬에 뭐라 그래요?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 그럽니다. 율법은 분명합니다. 이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래요. 복음은 자유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은 항상 그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복음은 자유 마음대로 해. 양심에 따라 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해. 아, 누가 여러분에게 고사 지낸 시루떡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죄가 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노래방에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율법 아래에서는 분명히 맞다 그러다를 말하는데 복음 아래에서는 그걸 맞다 그러다 말하지 않아요. 맞다 그러다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맞다 그러다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저기 송준수 사장님은 노래방 많이 안 가시죠? 바빠서. 근데 김영주 사장님은 노래방 많이 갈 것 같아. 맞죠? 죄진 거야? 율법의 사람들은 노래방 자체를 노래방 간 자체를 죄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을 들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가겠습니다. 6장 12절로 갑니다.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잘 보셔야 돼요. 앞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거기까지. 이거 일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린 다 자유하다. 다 자유하다. 그 다음에 그 뒤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가요. 그 뒤에 다시 한번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아.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해라. 그러나 다 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을 안 해요. 자, 9장 19절로 갑니다. 9장 19절도 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랬어요. 총 거기까지.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자유하다. 난 걸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자유한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쭉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 그 다음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율법 앞에 나는 다 가능하고 자유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얽어냈다. 종이 됐다. 그 말은 내게 주어진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지만 내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게 주어진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내 스스로 얽어냈다. 종이 됐다. 그 말은 얽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멋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상, 보통 사람이고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어렵죠. 네. 내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내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럼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권리 주장만 합니다. 권리를 찾으려고 해요.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권리를 찾아먹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권리가 있다. 시민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면 이게 오합지졸이 됩니다. 좌충우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 이러면 이 사회는 굉장히 성숙한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라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많이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성숙한 성도도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하세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세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어떤 가게에서 오늘 뭐 오픈한다 그래서 개점한다 그래서 시루떡 가져왔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 시루떡은 고사 시루떡 같아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분은 복음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먹지 마세요. 뭐라 그럴까요? 네, 양심의 자유 따라 먹으세요. 그것을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단 그 뒤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7장으로 갑니다. 다시 7장 13절로 갑니다. 예, 14절까지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저 마귀 새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남편이 왜 마귀 새끼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마귀 자식이네? 14절을 보세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종에서 너희를 낳느니라. 또 쭉 보면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냐. 17.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해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목표는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너의 남편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그 내 남편이 너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혼하면 되겠냐?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8장. 8장은 너무 길으니까 넘어가고요. 8장 다 하지 말고 8장 3절 한번 봅시다. 8장 3절.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별거냐 이거죠. 에? 우상이 별거냐. 살아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뭘 우상에게 드린 그 재물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있냐 이거예요.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7.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더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뭐가?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과감하게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것보다는 한 단계 높아서 나와 이웃에게 이것이 복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이 내가 우상제물을 먹음으로써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먹어야죠. 그러나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상제물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먹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8장 10절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얼마든지 그 고사떡을 먹을 수 있는데 저만 한 믿음을 다 가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해요. 보니까 목사님이 고사떡을 먹어?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탐욕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도 들 이래. 목사님도 뭐 먹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 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럼 여기 지옥 갈 사람 많은데? 맥주 한잔 한다고 지옥 가요? 맥주 한잔 하는 게 죄입니까? 그거를 저에게 물어보면 알아서 하세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으면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맥주 한잔 한 거를 믿음이 약한 성도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양심에 담력을 줘. 장로님도 한잔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한잔 하시던데 뭐. 어떤 사람이 그래. 야,
뭐 집사들도 다 먹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다고. 한 단계 높아야 됩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요. 진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해라 마라 이것은 내가 볼 때 조금 낮은 차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복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하세요. 복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건복 집사님은 요즘에 아주 유튜브에 유명한 유튜버가 됐어요. 아주 뭐 요즘에 그 저분이 아주 메스터 칩, 우리는 보통 하이 칩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스터 칩이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기 저렇게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졸고 있으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요리업계에서는 최고입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이 호텔 요리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내가 볼 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고스톱 쳐요 안 쳐요? 집사님 안 칠 거 아니 고스톱은? 가끔 쳐요? 대답을 안 한다는 말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안 한다면 자기가 고스톱 안 치면 안 친다고 말하겠지. 대답 안는 거는 가끔 칠 수 있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자 목사님 고스톱을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스 노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치고 싶으면 치세요. 그러나 본인의 양심상 이것이 신앙의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본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어이 저분이 집단인 줄 알았는데 어? 고스톱 치고 있네.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이건복 교수님을 보고 담력으로도 어이 내가 보니까 뭐 우리 저 교수님은 뭐 굉장히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어이 고스톱 치대 꼭 괜찮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말이지 마음의 담력으로 그러면 그 양심에 죄를 진 거예요 지금 양심을 버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권리 포기가 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권리를 포기했냐? 이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사도 바울의 권리 포기한 목표가 있어요. 자, 19절로 갑니다. 9장 19절. 하라 마라 이런 건 제가 볼 때 조금 낮은 차원이고요. 자, 19절로 갑니다. 내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옳지. 보다 즐거우세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합니다. 20절 끝부분쯤 갑니다. 율법 아래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죠?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가 목적이다. 21 아까 했죠? 22 맨 끝에쯤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시작.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하고 구원고자 함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자유자야. 너희도 자유자야.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다 자유해. 그런데 나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어. 왜냐?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나는 다 포기했어. 이게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요,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이웃에게 덕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이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제 생각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왜 집사님이 저래?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제가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내가 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까? 내가 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삼가해야 되고요. 포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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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이 관습, 습관에 의해서 해오던 일들이 쭉 있어요. 이 관습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인해 것들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데 아멘 해야 됩니다. 네 번, 다섯 번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 뭐냐? 나는 자유하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왜 그러냐?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네. 우리는 가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시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포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레벨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저분보다 좀 성숙되고 저분은 저분보다 덜 성숙된가를 서로 알아요. 우리는 나보다 나중된 자들 앞에서 언제나 내게 있는 신앙의 자유와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필리핀에 저 전주예수병원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20명을 모시고 약품을 가지고 마닐라에 의료선교 가러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공항을 통과하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요. 약이 이렇게 쌓였죠. 많이 쌓였으니까 그 필리핀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칼로 찢어.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의사고 간호사고 다 그런 분들인데 아니 그 영어가 안 통하니까 우리말로 보다 보다 하니까 막 우리말로 하더라고. 우리말로 보다 보다 하니까 성질나서 못 보겠다고 막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교회는 전주예수병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집회도 여러 번 갔었어요. 거기 교인들은요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병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많아. 간호사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보다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대중들이 조금 달라요 거기가. 근데 그런 모습을 목사님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이미그레이션 거기 통과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상처를 받을 일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에서 목회자의 좋은 면을 봤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막 그 다혈질적인 그런 화내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의 이미지가 쫙 찢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한번 깨어진 이미지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요 10년도 더 갑니다. 10년이 20년이 흘러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자유하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 자유가 여러분도 모든 사람 앞에 자유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얽어맸다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었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 전도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예를 드는 겁니다. For example이에요. 믿음 좋은 어머니 전도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요. 다 배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니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 권사님이 말이에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도 안 가, 주일 밤 예배도 안 가, 수요 예배도 안 가, 목요 집회도 안 가, 금요 기도해도 여러분은 안 가만 하면 된다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주일 밤 예배도 안 가. 수요 예배도 안 가. 목요 집회도 안 가. 금요 기도해도 안 가. 구역 예배도 안 가. 성이 안 쉬어. 안 가야 안 가.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어, 예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양심에 담력을 얻어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구나. 한번 굳이 뭐 예수를 복잡하게 믿어?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생의 그 연약한 양심에 자유를 얻어요. 담력을 얻어. 그래서 누가 물어봐. 어이, 왜 구미기도 왜 안 와? 왜? 새벽기도 왜 안 와? 그러면, 아이, 우리 어머니도 안 다닌데 뭐요? 이런다고. 자기 어머니가 기전이 된 거예요, 기전이. 그럼 우리는 그 약한 양심에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죄를.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는 건 어때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옛날에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어요. 왜 이 교회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를 하냐고.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냥 피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교회는 목사님은 이 교회만 오면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 담배 마음대로 하세요. 펴도 되고 안 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양심에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누가 하라 마라 그거 안 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는데 단 뭘 따지는 거예요?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복음에 영향력을 주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목숨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인 거를 분명히 압니다, 제가.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어. 참 희한하대. 안수 집사님 정도 됐는데요. 일반 식당인데 일부러 봤어. 눈을 한 박자 늦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얼른 기도하고 뜨니까 아직도 그냥 먹고 있더라고. 그게 죄입니까? 안수 집사가 식기도 안 하고 밥 먹은 거 죄 아니죠. 그걸 뭐 식기도 안 했다고 밥 먹었다고 지옥 가요? 그럼 내가 볼 때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지옥 갈 사람 많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담력을 얻어요. 뭘? 안수 집사님도 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뭐 나야 서리 집사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이 우리가 그 양심을 약하게 한 거고 그 양심의 죄를 지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네 번 이상 말씀한 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됐다 그래요? 나는 종이 됐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더라고. 연세 드시면요.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말고, 다른 분들. 다른 분들 보통 이제 연세 드시고 70이 되고 80이 되시면 할 일이 없으니까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 뭐. 그 우리는 경건한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로 가요? 그렇지. 노인정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인정 가요. 그럼 노인정 가면 이분들이 뭐 하나 심심하니까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딱지도 쳐. 이 딱지 치면 이게 딱지가 뭔지 아시죠? 뽕! 뽕! 우리나라에 전국민 오락 하는 거 있죠. 미나토 이런 거.
근데 보니 집사님들도 미나 터치더라고. 추적해가 보니까. 왜 거쳐요? 아이, 너무, 뭐, 재미가 없어. 미나 터치친다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가시면, 딱지치기 하고,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그냥 막 그런다고. 그건 뭐, 그 잘못이겠어요. 그게 무슨 뭐 죄겠어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 저분은 권사님이라는데, 아, 저분은 집사님이라는데, 아, 저분은 옛날에 전도사였대. 아, 근데 이분이 거기 와서 계속 딱지 치고 있는 거야. 딱지. 그것도 그거 100원 갖고 막 싸우고. 100원, 뭐, 내가 땄다, 네가 땄다. 100원 갖고 싸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복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좋아하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흐려는 거예요. 흐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포기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의 자유, 우리에게 있는 크리스찬의 권리, 이런 것들을 뭘 위해서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포기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